안녕하세요. 그림친구 순학입니다. 어느새 봄이 오고 벚꽃은 벌써 엔딩을 맞이했네요. 저는 작년 4월 4일에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1년 동안 다양한 그림을 올리다 보니 어느새 영상도 구독자분도 조금씩 늘어나서 요즘 힘이 납니다. 유튜브를 하면서 영상 하나하나를 완벽하게 하려고 하니까 편집이 느려지고 업로드가 적어서 요즘은 1분 크로키를 쇼츠로 올리기 시작했어요. 원래 연필 크로키를 많이 했는데 요새는 모나미 플러스 펜의 매력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모나미 펜으로 크로키를 하면서 스케치 없이 펜으로 크로키하는 저만의 팁을 여러분들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그리는 그림들은요, 선이 되게 빨리 나오는 것 같지만 실제로 제가 라이브 드로잉 시간 그대로 내보내면 영상이 늘어질까봐 배속을 올린 거거든요. 실제 그리는 속도가 아니고 배속해서 빨리 그리는 것처럼 보이는 거고, 실제로 이런 펜 드로잉을 할 때 저한테 걸리는 시간은 짧게는 3분에서 5분, 길게는 10분이 넘는답니다. 그림 유튜버로 유명하신 이현님께서도 모나미 플러스 펜을 아주 크로키 할 때 즐겨 쓰시는데 그 이유가 다 있습니다. 제가 요새 모나미 플러스 펜으로 크로키를 많이 하다 보니까 확실히 펜 드로잉이란 연필 크로키랑 큰 차이가 있다는 걸 많이 느껴요. 연필 크로키는 그리다가 비율이 틀리거나 선이 잘못 나와도 지우고 다시 시작할 수가 있지만, 잉크 드로잉의 경우는 지우개를 쓸 수가 없으니까 비율이 맞아야 돼요. 한 번에 그릴 때 비율이 맞으려면 제가 크로키 잘하는 법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을 긋기 전에 그 내가 그리고 있는 대상의 실루엣을 잘 파악을 하시고 사이사이 비어있는 빈 공간을 도형으로 인지하시고 그리셔야 돼요. 비어있는 공간을 제대로 그려야 전체적인 형태와 실루엣이 잘 그려집니다. 혼자 지원해서 비율 틀리게 그리시면 그림이 어색해져요. 자, 이제 할머니 그림은 끝이 났고요. 그 다음 그림은 서로를 껴안고 사랑스럽게 쳐다보는 꽁냥꽁냥한 봄 커플입니다. 아, 부러우면 진 거라는데 살짝 지고 있는 기분이 드는 건 왜일까요? 그래도 그림을 그리면서 가장 좋은 점 중 하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것을 종이 위에 표현할 수 있다는 거. 그게 가장 장점 아니겠어요? 어쨌든 커플 계속 그리면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은, 크로키 처음 시작할 때는 사실 두 명이 있는 것보다 한 명이 있는 걸 그리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일단 그리는 대상이 두 명이 되면은 신경 써야 할 게 두 배가 돼요. 두 인물 사이의 간격, 두 인물의 비율, 하여간 전체적으로 비율을 두 배를 신경을 써서 그려야 되기 때문에 이걸 펜으로 그리면 좀 더 망할 확률이 높지요. 저도 챌린지 한다는 기분으로 연습 삼아서 요새 커플을 많이 그리고 있습니다. 절대 부러워서 그리는 건 아닙니다. 아마도요. 펜 드로잉을 할 때는 너무 서둘러 그리실 필요가 없어요. 물론 너무 느리게 그릴 필요도 없겠지만 충분히 선을 긋기 전에 내가 선을 긋는 방향이 맞는 각도인지 그리고 맞는 길이인지를 생각해 보시고 천천히 그려도 됩니다. 어차피 수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망하면 다시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펜 드로잉을 할 때도 확실히 어떤 펜을 쓰냐에 따라서 그림의 퀄리티 그리고 그림을 그릴 때 얼마나 수월한지가 굉장히 난이도가 달라집니다. 모나미 펜은 잉크가 쭉쭉 나오는 편이라 크로키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려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그림도 완성! 제가 하는 펜 크로키를 보고 여러분들도 처음부터 커플 그림부터 시작하실 필요는 없고요. 처음 시작하실 때는 좀 더 간단하게 식물이든 얼굴이든 간단한 아웃라인과 실루엣이 확실한 그림들, 실루엣이 확실한 레퍼런스들을 고르시고 그 중에서 가장 그리고 싶은 것부터 간단하고 깔끔한 선으로 그려보시고 안 되면 다시 해보시고 하면서 앞으로도 제가 좋은 영상 많이 올릴 테니까요. 같이 성장하는 그림친구 채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